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그 HTML 만들어서 지난번처럼 스크립트로 임포트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번 둘러봤는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뷰 애플리에이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로 이제 해볼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 HTML에서 그냥 간단하게 쓸수 있게. 원래 이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런 게왜 들어갔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늦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PHP를 쓰는 사람들 뭐 그런 뭐또 웹이 있어요. 뭐 자바를 쓰는 사람들이든가 뭔가 그런 사람들도 요것만 임포트해서 그냥 있던 원래 있던 페이지에 예, 뷰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는 요렇게 안 하고 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죠. 그래서 뷰 프로젝트 덩어리를 이제 넣어서 이제 백엔드 서버에서 뭐 돌린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하는데, 나도 어렵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의 내용이 여기 보면은 뭐, 옵션, 컴포지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컴포지션으로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컴포지션으로 하려면은, 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아요.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짜임새 있게 스캐폴딩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파일들을 다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그걸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대로 해보자고요. 이거 뭐냐면은 빠른 시작, 항상 빠른 시작을 보고, 예. 제가 지금 하는 어떤 느낌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누가, 아, 나뷰좀 공부해 볼까 하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예, 누구한테 물어볼까? 유튜브 강의부터 봐야지.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 강의, 뭐, 지금 보시는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 강의보다도 이거를 보고 그냥 하나씩 해보면은 그냥, 아, 이거 뷰네? 라고 쉽게 알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접근을 안 하죠. 뭐, 인강을 들으려고 하고, 뭐, 제 강의 지금 듣고 있는 것,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한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 내가 만약에 수험생처럼, 이거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뷰를 만약에 처음 한다고 하고. 사실 처음 한다고 하는 그런 예제는 좀 어울리지 않고, 왜냐면 저는 패스할 걸 찾아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면은 다 이거, 여기서 이제 뷰 공식 사이트에서 제가 어떤 앱을 만드는데 몇 프로를 쓸것 같아요. 한 30%만 알아도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요소들. 근데 이걸 다 공부하다 보면은 저도 한달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다 공부하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간파하는 재주가 있냐? 그냥 처음 뷰를 하는 사람, 간파한 재주가 없다고요. 어디까지 했었지? 어제 하면서 다 하고, 일일이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내가 필요한 건 요거다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면서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뷰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너무 여기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요 개발 환경, 지금 뷰 애플리케이션 만들려고 하는 요거는 제가 임시적으로 이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회의사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그때 또 다른 걸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돌아가는 것만 느끼고 즐기고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충처럼 계속 이제 좀 하게 되는데, 또 이것도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전제 조건인데 명령줄에 친숙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좀 이제 친숙해지세요. 명령줄에. 명령줄 이거예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에 익숙한 사람. 한글로 돼 있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노드.js 보자고요. 노드 확인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노드 16 이상이면 됐다고 했으니까 저는 합격이네요. 예, 제일 스테이블한 거 까면 돼요. 설치는 어떻게? 요건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노드.js 홈페이지 가서 받으세요. 그리고 npm 노드가 깔리면 npm이 자동으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npm 버전도 좀 보자고요. npm이 원래는 한9버전 정도 될 텐데 저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냥 새거 좋아해서. 근데 npm이랑 똑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yarn으로 하기로 했죠.
예, 야는 1.2. 아직도 저는 벤치마킹 중인 게 NPM이냐 야인데 둘을 벤치마킹 하는데 여전히 NPM 좀 느려요. 그냥 NPM 빨라지면 그때 쓰라고 할게요. 그냥 얀을 쓰는 걸로 할게요. 여기 보면은 NPM에는 명령어가 있어요. init이라고 해가지고 뭐 뷰를 하는데 얀에는 init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게 바로 얀 create라는 거예요. 그래서 뷰하고 뭐 latest 최근 거라고 하는데 그냥 뷰라고 해도 최근 거 받아요. 저기 왜 굳이 latest를 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뷰 프로젝트가 이제 물음에 따라서 이제 생기죠. 그래서 뭐라고 하지? 뷰 테스트지 뭐뷰 테스트 하고 지워버릴 거.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뭐 타입스크립트로 이제 나중에는 짤 건데 지금 뷰만 공부할 거잖아. 뷰만 신경 쓰자고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노로 할 거예요. JSX 설명 오래 걸립니다. 뭐 이것도 설명 오래 걸려요. 그냥 모르고 그냥 노노노 해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거 설명 안 할래요,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뷰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디렉토리로 우린 VS 코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얀하고 얀 대부를 하려죠. 그냥 일단은 VS 코드를 키죠. 예, 터미널보다는 저는 이게 편하니까 요 상태. 자, 그러면은 일단 디렉토리 구조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일단은 npm 프로젝트, 노드의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패키.json이죠. 패키.json은 이 프로젝트, 이 디렉토리에 있는 필요한 파일들이 이제 있고, 스크립트, 어떤 걸로 명령을 실행할 거냐,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dev 디펜던시와 뭐, 디펜던시, 의존성들,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죠? 아까 얀 뭐,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적힌 것들, 뷰와 요거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설치될 건데, 실제 세 개가 설치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종속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있죠. 뭐에 뷰를 깔려면 뷰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니까 요런 애들이 이제 같이 설치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얀 대부를 하라고 그랬죠. 얀 대부를 하라는 거는 이 비트 요거를 실행하라는 거죠. 바이트가 아니라고 비트라고 읽더라고요. 뭐 하여튼 궁금하면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뭐 이런 기술이에요. 웹팩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 누가 대통합을 해서 좋은 걸 만드는 거죠. 우리는 좋은 걸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얀 대부를 해서 켜주라 이거죠. 켜주면은 얘는 뭐냐면 로컬에서 5173이라는 여기서 서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웹 서버를 열어줘요. 예,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웹 서버는 지난번에 우리가 왜그 노드로 서버를 만들었죠? 익스프레스라는 걸 이용해서 뭐 했는데 그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서버에서 막쓸 그런 서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개발을 위한 서버예요. 근데 이제 한때 이제 어떤 질문 주신 분도 있고 놀랍게도 이걸로 그냥 서버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발용 서버니까, 다른 용도로 쓰지 마세요. 그냥 딱 여기서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크롬이나 저는 지금 엣지를 쓰고 있는데, 엣지나 크롬에서 둘다 크로미움 기반이라서, 요, 개발 환경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이거랑, 여기에, 어디 있지? 콘솔. 여기는 콘솔이 좋죠. 콘솔을 보면은 되는 거고, 지금 실행을 하니까는 이런 페이지가 로드가 된 거죠. 이 로드가 된 거는 처음에 뭐가 짜잔 하고 뭐 여기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구조를 이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거를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이 비트로 만들어진, 아까 그러니까 얘 빠른 시작처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회사라는 걸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통합본. 그러니까 이 용도랑, 그러니까 뷰랑 같이 막 CSS랑 뭐, 하여튼 개발하기 편한 그걸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아니에요. 암튼 간에
요거를 이제 가볍게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면, 딱 느낌적으로 이제 알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VS 코드의 익스텐션 뭐 이런 건 뭐냐면 리코멘데이션으로 뷰 볼라와 타입스크립트 뷰 플러그인, 예, 요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안 뜨는 거예요. 아, 설치가 안돼 있는 분들은 뭘 하라는 얘기냐면, 아마 여기에 탁뜰 거예요. VS 코드를 지금 쓰고 계시다면, 볼라 설치하실래요? 아니면 뭐 타입스크립트 뷰 설치할 걸요? 뭐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아마 볼라라는 애가, 예, 저는 뭐 설치가 돼 있어서, 어디 있어? 얘인가? 네, 볼라 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애가 설치가 되게 이제 유도해 주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파비콘이라는 애가 하나 딸락 있는데 얘는 뭐냐? 요거죠. 여기 파비콘이라는 거는 요런 데 쓰는 아이콘이에요. 왜 즐겨찾기 뭐 이런 거할때 들어가는 작은 요런, 예, 비트맵으로 된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ICO죠. 요런 게 있고. 자, 그리고 이 SRC가 이제 모든 소스가 에셋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에셋 안에는 뭐 이런 CSS 파일이랑 이런 것들 얘가 만든 건데 우리는 신경 쓸일 없죠. 근데 만약에 어떤 CSS를 넣으려면 여기다 넣으라 이런 얘기겠죠. 컴포넌트는 뭐냐면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서 쓸수 있다. 컴포넌트란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를 써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유디릿이 아마 이걸 것 같은데 유디릿 어디 있어? 유브 석세스 여기네 그리팅. 유디릿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암튼 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 거예요. 지금 앱에서 한번 볼까요? 앱에서 보면은 헤더에 에셋에 뭐 로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암튼 요런 내용은 나중에 하자고요. 대략적으로 SRC에는 소스의 약자예요. SRC에는 그런 게 있다. 자, 그리고 뭐 main.js 있고, 그러니까 SRC 딱 접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무슨 소스가 다 들어있는 건데 요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 자, git ignore는 git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git은 이제 개발할 때 이제 형상관리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는 소스를 소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를 소중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다룰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개발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런 건 나중에 알아볼 거니까. 자, index.html.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겠지만 결국에는 HTML을 만들 뿐이에요. 뷰라는 거는 HTML 만들기 쉬운 어떤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HTML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만들어져 있고 지금 바이트 앱이라고 돼 있어서 바이트 앱이죠. 그래서 얘를 뭐 바꾸면은, 예, 바뀌는 거 보이죠? 2로 바로 바뀌죠. 암튼간에 요 파일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SPA라는 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고 실제 가공된 건요 안에 내용, 요 안에 내용이 요 자바스크립트 내용으로 인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되게 정적이에요. 여기는 안 바뀌잖아.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요 안에 내용만. 요 안이라고 해서 뭐 되게 좁아 보이지만 전부가 다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src.main.js는 예, 얘죠. 얘. 메인. 얘. 얘가 로드가 돼가지고 뭐 한다. 그래서 맨 처음 엔트리 포인트라는 거를 그래서 생각을 해야죠. 엔트리 포인트는 뭐야? 시작점. 프로그램이 항상 어떤 C 프로그램이든 자바든 메인 뭐 해가지고 처음 딱 들어간 진입점이 있어요. 프로그램 시작하는 진입점, 마운트된 시점. 그게 바로 index.html이란 말이야. 누가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예, 모르지 않죠. 바이트라는 애가 지금 돌고 있잖아. 바이트라는 애가 얘를 일단 렌더링 하는 거예요. 얘를 렌더링 했는데 그 렌더링 한것 중에 main.js가 두 번째 엔트리 포인트인 거죠. 이거를 로드를 한 거야. 엔트리 포인트 main.js를 로드를 하면은 main.js는 뭐가 있냐면 앱.뷰를 마운트를 했네. 아, 그렇구나. 그럼 세 번째 엔트리 포인트는 앱.뷰인 거예요. 아, 제 추측이에요.
별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돌아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암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 나머지는 패키지 JSON은 이제 알아야 되고, 리드미 이런 내용을 프로그래머라면 여기가 이제 항상 가이드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그 VS 코드에서 보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요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뭐 여기 콤픽을 하면은 뭔가 뭐 다른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몰라도 되고,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안으로 깔고 나면 랍 파일이 생긴다. 요 정도만 하면은 이제 스캐폴딩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개발자는 딴 거는 웬만하면 건들 필요 없고, 요것만 하라는 거야. 앱 요것만 보든지 아니면 컴포넌트를 잘 건들든지. 근데 앱을 건들고 싶네요. 자, 앱 왜냐면 이제 시작 전부터 해야지 설명이 편하니까. 자, 뷰 파일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뷰점 뷰로 돼 있잖아요. 점뷰 확장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스크립트 영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막 그런 거 쓰는 거야. 뭐가 변화되고 뭐 자바스크립트 영역. 여기서 이제 로지컬적인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여기엔 표현되는 HTML을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HTML을 여기에 써주고, 그리고 여기 스타일 여기에는 CSS, 여기에 이제 모양, 뭐 클래스들 있죠. 로고를 뭐 여기 뭐 마진을 뭐 12로 주면, 그거에 여기 마진이 들어갔네. 아무튼 CSS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스타일은 잘안 써요. 왜냐면 우린 나중에 퀘이사라고 하는 CSS 프레임워크를 쓸 거기 때문에. 왜냐면 요걸 쓴다는 건 CSS도 잘 다루는 사람이고 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물론 나은 사람이지만 그걸 안 쓰고도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CSS 프레임워크를 쓴다면 이건 없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그 뷰에 들어갈 어떤 그런 파일들,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HTML이 들어가는 거죠. 짠, 요렇게. 자, 근데 뭔가 상큼하지 않으세요? 상큼한 거는 요 서버 때문이죠. HMR 지금 이게 H가 아마도 핫 릴로드 어쩌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뭐 하여튼 마운트 로드 뭐 그런 거겠지. 암튼 내가 바뀌는 족족 바로 개발된 내용을 볼수 있다 한게 지금 이 바이트 비트의 역할인데, 이것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설명한 거는 일단은 뷰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냥 이 구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것도 이제 공부의 측면에서 대략, 아, 이런 느낌으로 스캐폴딩 되어 있구나.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걸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길 바라는 거죠. 요 정도입니다.